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반바지 추천을 하려고 들어와 봤습니다. AD비전이라는 편집숍이고, 편집숍 추천 컨텐츠도 할 건데, AD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집숍으로서 명동에 위치해 있는 편집숍이거든요. 그래서 이 AD비전 그 내에서 나온 반바지가 50%를 지금 할인을 하고 있어요.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딱 이제 제품 추천하려고 영상 녹화 시작했습니다. 딱 보시게 되면 어디인지 모르겠네. 여기서 AD비전 검색하면 나오겠죠? 그래서 반바지를 세일로 보게 되면은 쭉쭉쭉쭉쭉 내려보면 이 반바지거든요. 컬러감 이쁘죠? 요거 지금 50% 할인하고 있더라고. 근데 할인해서 지금 원래는 89,000원인데 세일해서 44,500원이고요. 컬러는 뭐 그레이, 블랙, 그다음에 레드 뭐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타입이 또두 가지인데 기장이 긴게 있고 그다음에 얇은 게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얇은 게더 이쁜 것 같고, 컬러감 있는 이제 코디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이제 스카이 하늘색 컬러랑 레드 컬러 있는 걸로 조합을 하시고, 저는 지금 구매한 게 이거랑 이게 있거든요. 이거 저는 근데 이거보단 이걸 더 좋아해요. 근데 들어가게 되면은 좀 재질이 좀 다르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. 여기 보시면 땀 배출이 용이하고 야외 활동도 유용하게 입기 좋은 바지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, 근데 원단 자체는 코튼 60% 나일론 40%로 되어 있었고, 이제 여기 안에 안감이 있습니다.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땀을 좀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땀바 땀땀땀팬 땀바지라 그러나? 이거 뭐라 그러지? 안에 이제 여기 그물 같은 거 있는 거 있잖아. 그렇게 또 이제 디테일을 또 짜놨더라고.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 포켓마다 여기 이렇게 바텍이 달려 있어요. 바텍이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한번더 이제 실을 재박은 건데, 사실 이것도 다 돈이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디자인적인 면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포켓이 찢어짐을 방지하려고 이게 바텍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인상적이고. 포켓 형태도 이쪽으로 하나 들어가고 이쪽으로 하나 들어가고 뭐 앞쪽에서도 하나 들어가서 수납 공간도 많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건 유라미치, 무라미치 또 괜찮아요. 근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핏감을 내주고요. 디테일도 좀 달라서, 아, 나는 그거보다 한 1, 2만 원더 줘서 좀더 예쁜 반바지를 입고 싶다, 아니면 거기에 있는 컬러감이 좀 부족했다, 재질 표현되는 게좀 부족했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뭐 이렇게 레드 컬러 하시고, 뭐 위에는 좀 컬러감 있는 거 입으셔도 되고, 흰 색깔 뭐 티셔츠 입고서 뭐 바지로 포인트 주기도 좋고, 뭐 이렇게 그린 컬러도 좋을 것 같아서 요거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바이고, 제가 이제 자주 입어요. 제가 자주 입어가지고. 근데 요것도 괜찮아요. 요것도 괜찮은데 요거는 좀 기장감이 있어요. 그래서 스타일링을 살짝 못하면 살짝 아재스럽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판단해서 본인한테 원하는 선호하는 반바지 하면 될것 같고, 다른 것도 한번 쭉 볼까요? 요런 유틸리티 셔츠도 있고, 이것도 이쁘네. 이거 이쁘지 않아요? 반팔 셔츠인데 포켓에 바텍이 들어감으로써 이것도 또 이제 깨알 디자인, 깔끔하네요. 그라미쉬 팬츠랑 코디한 모습입니다. 사이즈요? 사이즈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아마 다 있을 거예요. 사이즈는 다 있어요. 왜냐면 AD비전이 막 그렇게 유명하고 막 마케팅을 하는 브랜드나 편집샵이 아니라서 사이즈는 아마 다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. 근데 막 엄청 많지는 않겠죠? 왜냐면 엄청 상업적인 브랜드는 아니니까. 상업적인 브랜드여야 뭐한뭐 1,000장, 2,000장, 3,000장 뽑아놓고서 막 마케팅 해가지고 막 페이스북 광고 태우고 인스타그램 광고 태우고 그래서 팔아 제끼고 막어막 구라치고 이러는데, 저는 내가 그런 브랜드는 제가 추천하진 않잖아요. 네. 보시면 좀 통이 넓은 퍼티그 팬츠도 있는 게 보입니다. 퍼티그 팬츠가 뭐냐면은 포켓이 그냥 일자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 옛날 형태처럼 이렇게 직각 형태로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박음질이 돼 있어 들어가 있는 군복에서 따온 그런 포켓이 들어가 있는 팬츠를 퍼티그 팬츠라고 부르고요. 요것도 잘 입으면 괜찮을 것 같네. 또 아메카지나 그런 거 좋아하시고 좀 통넓은 바지 찾으셨던 분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
쓱쓱쓱쓱 보면은 요것도 이쁜데 여기 지금 재질은 지금 계절감이 좀 안 맞아서 목 짱짱한 거 보세요. 근데 포켓 형태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. 요거 좀 아쉽긴 한데 목 라인은 되게 짱짱하게 나온 것 같네. 그 다음에 뭐 체크 셔츠도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건 반바지고 또 ATV전에서 뭐 구매할 거 있으면은 세일하는 거 또 구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이 재밌었다면 유용했다면은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구독하시고 이렇게 사이즈 있을 때 만나보고 싶으시면 알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하고 알람하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재밌었다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유방.